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오늘부터 컴포넌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룹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룹과 컴포넌트에 대한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오늘은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라는 것은 이제 그 그룹과 만드는 방식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조금 더 그룹과는 조금 더좀 세분화된 옵션들이 적용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고요. 그때그때 그 옵션이 설정된 대로 바로바로 꺼내서 쓸수 있는 것도 큰 차이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 카피, 다중 적용, 다중적인 적용을 할수 있다는 것이 그룹과에 대한 이제 큰 차이점이 될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컴포넌트를 만들고 컴포넌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옵션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예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창문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벌써 기존에 지금 제가 컴포넌트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익스플로드 한 다음에 컴포넌트를 차근차근 하나씩 만드는 걸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룹까지 다 설정이 됐네요. 다 익스플로드 한 다음에, 자, 자기가 원하는 객체들을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컴포넌트화 할 객체를 전체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른 다음에 메이크 컴포넌트를 누르시면 컴포넌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자, 클릭해서 보시면 Create Component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작은 그 팝업창이 또 뜹니다. 자, 컴포넌트 뭐 생성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General이라 해서, 그리고 Name, 지금 현재 컴포넌트 4라고 돼 있는데, 컴포넌트에 대한 이름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뭐 지금 현재 이거 창문이니까 창문 이렇게 해볼까요? 창문 하고, 자, description 같은 경우는 이 컴포넌트에 대한 이름을 제외한 추가적인 설명을 더 덧붙이는 겁니다. 주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 창문은 어떤 창문이다, 뭐 혹은 뭐 외부 창문 이렇게 뭐 네이밍 할수 있겠죠? 이름을 설정을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자, 컴포넌트 트레이에 저희가 만든 여기가 지금 어딨죠 지금? 여기 맨 아래에 있었네요. 자, 창문이라 해가지고 컴포넌트화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지금 이름은 창문이고요. 주석 스크립트 그 디스크립트에는 외부 창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 언노운은 뭐 이름인데 제가 세팅을 안 해놨기 때문에 현재 지금 언노운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바로바로 꺼내서 쓰시면 컴포넌트의 기본적인 기능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컴포넌트를 보셨을 때 아까 두 번째로 옵션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이 되실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익스플로드 한 다음에 메이크 컴포넌트 누르시면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자, 첫 번째 거는 설명을 드렸고, 자, 두 번째로 얼라인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라인먼트. 자, 얼라인먼트는 무엇이냐?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설정입니다. 축이라든가 스냅핑, 어떻게 스냅이 될 것인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카메라 대한 시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저기 이제 설정을 해주는 이제 메뉴인데, 자, 첫 번째로 글루트 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루트 논뭐 애니 호리존틀 버티컬 뭐 슬로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글루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풀입니다. 풀풀뭐 접착제 뭐 본드 그거죠. 자, 글루건 할때그 글루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자, 그때그때 이제 만약 생성해 놓은 컴포넌트를 그때그때 적재적소에서 꺼냈을 때이 스냅핑이 어떻게 잡히느냐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붙이는 곳이 뭐 평평한 곳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수직으로 상승되어 있는 뭐 네모 반듯한 뭐 빌딩이 될 수가 있을 테고요. 뭐 아니면 뭐 경사진 곳이 될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지형이나 뭐 지리적인 특성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때 이거를 꺼내서 쓸때 얼마만큼 편리하게 스냅이 될 것이냐. 바로바로 꺼내서 붙여버려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에 대한 옵션인데, 요거는 먼저 축을 설명을 해드리고 먼저 이거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는 set component axis가 있습니다. set component axis. 자, component axis라고 되어 있는데, axis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축입니다. 축.
엑시스 축이죠. 자, 이게 무엇이냐? 자,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 둔, 원래 이제 원축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원본 축, 오리진 축이 있는데, 그 축을 제외한, 기본적으로 이 컴포넌트에도, 원, 그 컴포넌트에만 따로 존재하는 축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컴포넌트에만. 그래서 이름이 컴포넌트 엑시스입니다. 컴포넌트에만 적용이 되는 축이라는 것이죠. 기준이 되는 축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축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자, make 컴포넌트 다시 들어가서 set 컴포넌트 엑시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 축을 다시 재설정이 가능해요. 자, 기본적인 세팅 값은 보통 이제 왼쪽 맨 아래 축으로 보통은 설정이 될 거예요. 자, 이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set 컴포넌트 엑시스를 클릭하시면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엑시스 축 도구가 나옵니다. 이거를 내가 원하는 축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뭐 뭐 아무렇게나 한번 바꿔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뒤틀어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은 만들어지죠. 벌써부터 모양새가 지금 이 축이 지금 뒤틀어진 상태로 지금 만들어지죠. 이 박스 자체가 축이 변동이 됐으니까. 그죠? 축이라는 것은 이 개체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준.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스케일이라든가 뭐 무브도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수정 작업을 할때이 축대로 이 기준이 돼서 이 축이 기준이 돼서 설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축에 대한 설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참고를 이제 해서 알려드리는 것이고, 이 축을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보통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 설정되어 있던 뭐그 기본값, 기본 축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기본 축으로만 이용하시면 뭐큰뭐 어려움은 없을 건데,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게 어떨 때냐면은 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3D 웨어하우스, 그러니까 다른 유저들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모델링들을 같이 이제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이트에 이제 여러 가지 모델링 객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꺼내 쓰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축으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축을 다시 저희가 이제 변경을 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때에 이 set component axis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팅이 되어 있던 축을 바꾸시려면은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른 다음에 체인지 엑시스를 하시면 돼요. 체인지 엑시스. 그럼 이제 또 엑시스 창이 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원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은 다시 재설정이 된다. 좀 틀어졌네요.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축은 재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요 축은 설명을 드렸고, 자, 다음으로 글루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금방도 그 글루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글루트, 접착제죠. 본드, 뭐 풀. 글루건 할때그 글루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그때마다 꺼내 쓸때 이제 스냅핑, 이제 스냅을 어떻게 이제 세팅을 하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지금 논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옵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붙지가 않는 거예요. 자, 붙지가 않는데,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 컴포넌트 트레이에서 이 에디트로 들어가서 자, 글루트 논이 아니라 애니로 한번 바꿨습니다. 애니. 아무렇게나 어느 때고 다 붙인다 이거죠. 자, 셀렉트 한 다음에 바꾼 다음에 꺼내서 붙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막 붙습니다. 자, 붙는 거는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었던 축이 기준값이 돼서 붙는 거예요. 기준값. 자, 이런 식으로 붙게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또 꺼내 가지고 막 붙이면 내가 원하는데 뭐 경사진 것도 막 이렇게 막 붙습니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아무 때고 이 N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 뭐 붙여버리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자, 에디트에서 다시 N이가 아니라 이번에 호리전트로 한번 바꿨습니다. 호리전트. 호리전트는 이제 수평적으로 붙인다는 의미인데요. 자, 바꿔서 꺼내서 붙이면 자, 지금 스냅이 좀잘안 붙는데, 이런 식으로 수평적인 방향으로 붙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수평으로만.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설정이 좀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지금 되지 않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 자, 버티 같은 경우는 수직입니다. 수직. 수직. 수직인 상태로 붙이겠다. 자, 이런 식으로 꺼냈으면 이렇게. 이게 수직인 상태로 붙게 되겠죠. 여기는 자 저기는 안 붙죠. 이렇게 꺼내서 붙이게 되면 이렇게 수직인 상태로 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붙게 된다는 것이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설정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버티컬, 뭐 슬로우는 경사죠, 경사. 자, 그래서 서팅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경사진 곳도 바로바로 이렇게 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지금 기본 지금 축이 처음에 저희가 세팅을 할때 여기 지금 테두리 끝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는데, 한번 좀 간이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뭐 네모나게 뭐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서 요거를 뭐 컴포넌트화해서, 그래서 지금 축 설정이 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뭐 슬로브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축에 지금 들이누웠어요, 그죠? 요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클릭한 다음에 자 만들었어요. 자, 만든 게 어딨죠? 여기 있네요. 자, 컴포넌트 4번으로 돼 있네요. 자, 여기서 클릭해서 쭉 드래그한 다음에 하시면 이렇게 경사진 곳으로 이렇게 바로 착착 붙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슬로우를 세팅을 한 다음에 붙이면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붙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붙는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글루트 옵션은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까지 컴포넌트 메이크 컴포넌트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름 정하는 법, 디스크립션, 저기 주석을 다는 방법, 그리고 글루트, 그리고 그 컴포넌트 액시스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재설정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하시는데 큰뭐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차근차근 한번 따라서 하시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다 저버렸네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이거를 지워버리겠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이크 컴포넌트 들어가서, 자, 얼라인먼트에 이제 Always Face Camera라고 되어 있습니다. Always Face Camera. 자, 이것은 내 카메라 시점, 제 시야, 우리가 보고 있는 시야를 항상 따라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따라가겠다. 자, 보통 기본적으로 이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보통 2D인 상태이기 때문에, 2D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이 시야, 카메라 시점을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2D인 상태로 지금 이 시야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데, 자, 지금 이 설정값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요게 돼 있죠. 이 사람 모양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시야를 바꾼다 하더라도 저희 시야를 따라서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하게 됩니다. 360도 이렇게 똑같이. 이 뒤에 있는 창문과는 다르게 이 사람 모양은 지금 전혀 지금 우리의 시야를 계속 따라서 같이 360도 이제 공전하죠. 요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제 요렇게 옵션이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메이크 컴포넌트에서, 자, Always Face Camera를 설정을 한 다음에, 자, 크리에이트 하면은 똑같이 이 사람처럼 저희를 따라가겠죠? 자, 밑에 섀도우 페이스 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림자 이제 도구를 설명을 드릴 때뭐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이 회를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똑같이 한번 설정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크리에이트 하고, 그림자가 안 생기네요. 뷰 메뉴에서 활성화를 안 했는데요. 자, 섀도우 요거를 활성화 시키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활성화 되는데, 요것도 똑같이 따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똑같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빙글빙글 하면은 그림자, 아, 그림자란다, 시야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시야 요런 식으로. 그림자 설정이 좀 엉망이네요. 자, 어쨌든 요런 식으로 해가 위치가 좀 좋지가 않네요. 어찌됐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 이 컴포넌트는 계속해서 제가 계속 거듭들여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게 무엇, 왜냐면은 이 컴포넌트가 계속 업데이트 될 때마다 컴포넌트가 좀 자주 바뀌어요. 다른 것들은 이제 거의 뭐그 기능이 거의 뭐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기능들이 많은데, 뻔하지 않습니까? 뭐 스케일이라든가 무브라든가 뭐 라인이라든가 렉탱글 뻔한 이제 도구들인데,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이거에 따른 편의 기능이 더 추가되거나 혹은 기존에 있었던 뭐 옵션들에 있어서 조금 좀 불편한 것들이 계속 개선되고 뭐 추가가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좀 많이 지금 수시로 많이 이제 버전업이 될 때마다 많이 바뀌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컴포넌트에 대한 이 개념은 정확하게 잘 숙지를 하셔야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컴포넌트는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할 때마다 용량 관리에 있어서 굉장한 이점을 얻어갈 수가 있고, 작업을 함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편의성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인스턴스 카피라든가 뭐 다중 적용이 될수 있다라는 것들과 뭐 여러 가지들이 저희가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얻어갈 수 있는 장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더 해서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추후적으로도 이제 컴포넌트를 계속 활용을 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에 대해서 계속 수시로 연습을 하시고, 어떠한 옵션들이 있고, 어떠한 옵션들을 수정하거나 뭐 바꿨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계속 이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숙지를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